자. 두께 클럽 30점. 주한 CC 클럽 40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아깝다고? 아유, 뭐 마지막에 뭐 아깝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너무 못 쳐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공도 안 쓰고. 공이 와, 근데 마지막에 엄청 짧더라. 장난 아니더라. 야, 저기 그 11시 출근하는 애가 너무 빡빡했나 보다. 이 BJ 그 열심히 보라는 하늘에 계십니다. 자, 우리 두께비. 앞으로 딱이 그림이 그거네. 떨어진 사람끼리 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떨어진 사람끼리 치는 그림. 야, 이 공을 접시 치는 사람이 어딨냐, 진짜. 이 공을. 아니, 저기 해대표 지금 뭐 저기 두께한테 아바타 게임 한수 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두께 형한테. 두께한테 아바타로 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0중 10님 100개 땡큐 계약 쌉싸비우스. 올려야지. 해커 형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10중아, 그래. 10중아 떨어졌어. 응? 틈치님, 두께 시승에 1200개요? 알겠습니다. 아, 또 이거 응원을, 또 살벌 응원을 가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아. 자, 여기 우리 주한씨씨 민수형님은 그냥 에버 2점대 치면서 지세요. 자, 이렇게 되돌아오기 맞아 있죠. 여기 형은 이제 떨어졌는데 이벤트 게임 원래 진 분들은 해도 되는데 기분이 좀 이제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형님하고는 좀 친하니까 그리고 조금 너잘못친걸 아쉬워하고 계시니까 부족하니까 보유 공이 어 너무 안 됐거든. 요즘에 공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저 다른 데에서도 잘 맞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 너무 안 맞아갖고 속상한 거지. 예, 맞습니다. 주원 CC면은 저 김재근 프로님이 하시는 구장이에요. 거기 다니시니까 여기 닉네임을 주원 CC 클럽으로 사용을 하셨죠. 자, 요거는 바운딩 한번 보여주자. 두 바운딩, 두 바운딩. 이거 두께면 잘 치는 극사무사님 거지. 2만원 샥데미치신. 쌉싸비우스와 해커님 응원했는데 아쉽지만 고생하셨어요. 예, 아, 굿샷! 예, 아, 국사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응원해주셔서 잘 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실력이 부족하니까 마지막에 이게 못 치네. 살벌한데? 아, 와. 나이스 두께비. 1200분 걸려있다. 자, 이거는 앞 돌려치기 짧게. 자, 원, 투, 쓰리, 요렇게. 아. 그렇죠. 민수형 막기 시작하면은 약간 민수형도 알 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형이죠. 막 휘젓기 시작하면. 저요? 핑계 대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많이 앞서고 있는데 뭐 이런 잡상각이 드니까 이 핑계 타임은 있어줘야 돼. 핑계도 얼굴인가요? 제가 핑계 대면은 보기 안 좋고. 이게 핑계 타임이 있어줘야 돼. 있어줘야 핑계 돼. 없는 패배는 없습니다, 사실. 얘기를 안할 뿐이지, 핑계 없는 타임은, 패배는 없어요. 뭐 상대방이 엄청 잘 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뭐 해볼 시간도 없이 그냥 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내가 어디서 뭐가 있거든. 아, 뭐야, 이거. 아, 이거는 빡킹이지. 얇게? 아, 약하비. 아, 저번에도 1회전 탈락하고, 오늘도 1회전 탈락하고, 아, 미치겠네, 진짜.
근데 아 같은 조가 너무 친한 사람들이 걸려버렸네 이거. 그냥 민수형, 케케미 또 저기 분당 브레똥 형 진짜 저랑 베스트로 친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냥 재밌게 열심히 치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는데 떨어졌네. 그죠? 자, 두께 씨. 자세를 쫙 펴고 들어가죠. 왕년의 전호, 그렇죠. 전호였죠. 예전에도 이런 적 많았어요. 많이 이기고 있다가 리버스 당한 적 되게 많았는데, 주방에서.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막큰거 치고 막 그럴 때는 그런, 진짜로 막 어거지로 독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독한 마음을 계속 먹어야 되더라고. 자, 3단. 야, 근데 오늘 켄케미가 너무 잘 쳤어. 켄케미가 너무 잘 쳤어. 좋더라고, 잘 치니까. 예, 알죠? 장국환 형님 알죠? 겁나 잘 치시는 형님이세요? 겁나 잘 치시는 분. 와, 짧네. 역캠당달님 300개땡 출산까지 역해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어우, 꼭 건강하세요. 야, 너 너무 축하한다. 너 진짜, 너 멋있었어, 오늘. 너 진짜 선수 같았어. 너 선수 같았어. 너 오늘 경기로 인해서 한 단계 무조건 업그레이드 됐다. 축하한다. 너 진짜로 오늘 경기로 인해서 무조건 한 29.5점은 됐어. 진짜야. 축하한다. 잘해가지고, 진짜 다음 시합에도 잘해봐. 오늘처럼 열심히 치면 돼. 오늘처럼. 지금 맞아. 아까 전에 테이블을 좀 많이 짧죠? 지금 막상 치면 진짜 많이 짧아. 이게 생각보다. 근데 또 많이 짧은데, 그래갖고 아까 전에 지금 이게 이 게임이 끝나잖아. 그럼 이 공을 가져가갖고 오늘도 물수건으로, 물수건만 닦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건데, 아까 기계에 살짝 돌려봤거든요. 볼스타에. 그러니까, 볼스타로 돌리면은 미끄러워. 거기서 이제 물쐬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하자고 했어.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죠. 기계로 돌리고, 물쐬기를 하고, 용으로 닦고 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뻥나는 느낌들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안 다닐 것 같은데 다녀갖고, 조금 생각보다 많이 짧더라고. 이렇게 막 축하해. 다음. 본선에서도 오늘처럼 쳐봐. 좋았어. 오늘 집중력 좋았어. 너 집중력은 진짜 내가 봤을 때 오늘 너 50점이었다. 아, 두께 오른쪽으로 쳐야지. 이걸 또 왼쪽으로 치고 있어. 에이, 짧아지잖아. 지금. 아, 진짜. 1200개 걸렸는데. 아, 안 되는 건 하지 마. 두께 형 좀. 안 되는 건. 자, 원투, 쓰리. 자, 여기서 퉁 튀나요? 야, 퉁 튀고. 굿샷. 아, 나이스. 자, 옆 돌려치기, 오른쪽으로. 자, 요 정도. 자, 내리막길 자동으로 형성이 되니깐.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죠. 이게 센 거예요. 이게 좀센 거야. 이런 힘비합이 좀 세. 이거 그래서 좀 길게 빠지는 겁니다. 집중력 다 맞아. 지금 대건이 형 집중력이나 오늘 여케미 집중력이나 비슷했어. 아까 전에 여케미가 전반전 끝나고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형, 야 40초가 겁나 짧네요 이러는 거야. 여케미 같은 경우는 40초 룰로 쳐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초를 시간 제한으로 이제 한 상태에서 치니까 40초가 겁나 짧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죠? 저런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은 저런 인터벌로 치면은 40초가 짧아요. 좋았어, 아무튼. 근데 그 템포로 당구를 계속 치면은 당구가 늘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일반 시합에서는 그렇게 못 치잖아. 그지? 일반 게임에서는. 그래서 선수를 들어가면 당구가 느는 거야. 선수들끼리의 시합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템포로 시합을, 게임을 많이 치다 보니까 당구가 늘 수밖에 없어. 평소에도 그렇게 치면 좋은데, 그렇게 치면은 같이 치는 분이 약간 지진나지. 매번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그지? 근데 너 그렇게 안 치는데 오늘은 좋았어. 아, 네, 틈치님 알겠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원, 투, 쓰리, 요렇게. 아, 또 회전을 많이 주고 있네, 저거. 또 길게 빠지겠는데, 이거? 오, 잘 쳤어. 잘 쳤어. 네, 김아빠님. 대대 3일차예요. 예, 한, 최고 재밌을 때죠. 떨어질 줄이야. 12점을 치고 플러스 36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떨어질 줄이야. 근데 여기 이제 월요일부터 보셨던 분들은 월요일부터 보셨던 분들, 그리고 당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3일, 테이블이 3일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짧아져? 그쵸? 이렇게 많이 꺾여? 근데 새 테이블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뭐, 틈치님이 뭐 먹튀예요? 어저께 풍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는데, 겨울이 좋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이스, 넘어갔다. 야, 이게 또 이제 이렇게 툭 해놓으면 길게 빠지잖아. 민수 형이 저거를 못 잡아내고 아까 전에 엎드려치기에서 많이 에러를 했다고. 아유. 기름기가 묻어도 안 길어. 이제는 유분이 빠졠어. 이제 유분이 빠진 거예요, 가락형.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 간다고. 유분이 빠지니까 이제 짧은 상태로 그대로 거의 되는 거지. 나 요런 지금 아까 지금 두께 형이 쳤던 요런 지금 짱꼴라 있잖아, 두께치기. 요게 생각보다 내가 친건 아닌데 다른 분이 쳤을 때 요게 겁나 그냥 편하게 짧게 나오더라고. 그거 안 나오는 각도로 보였던 공들이 한두 개인가 봤어. 그래갖고 아 이제 공 상태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너무 짧아지는구나 이거를 좀 느꼈죠. 그러니까 틈틈님 지금 말씀을 조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겨울이 좋았네. 강씨야, 어서와. 아, 아니에요. 대대형님. 중대도 비슷해요. 중대도 비슷한데, 중대에서도 완전 물공을 3일 이상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 양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은 3일 이상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바닥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많이 미끄러운 상태인데, 공을 계속 그냥 기계 안 돌리고 물수건으로만 계속 닦아서 그렇지, 바닥은 지금 미끄러운 상태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볼스타로 돌려야지. 자, 비켜치기. 짧나요? 봐봐. 이게 짧잖아, 이제. 이게 짧잖아. 요거 걸쳐 줄만한데, 이게 짧은 거니까. 저거 이제 감안하고 쳐야 되는 거지. 지금 테이블 상, 지금 요 게임에서는. 원래 셋 테이블에서 이제 유분이, 이제 아니, 좀 짧아지는 타이밍이 오죠? 그때 되면 더 짧아지는 게 뭐냐면, 단 쿠션에서 옆으로 많이 누워서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단 쿠션에서, 여기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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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쿠션에서 옆으로 많이 눕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짧아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 뒤돌려치기가 맞나요? 앞돌려치기 치나? 와, 잘친 듯. 두께형.
그렇지. 이거서 1200개 받자, 형. 지금 두께 형 1200개 미션 걸렸는지도 모를 텐데, 지금. 자, 뒤돌려치기.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좌! 쉿샷. 아, 낭만자님. 예, 뭐다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저도 제가 봐도 빨린 건 있어요. 빨린 건 있는데, 저게 이제 보면은, 저형이 이제 큐 사업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당구를 하나하나 막 이렇게 그 되게 신중하게 인터벌 좀 잡으면서 그렇게 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 쓰는 대로 딱딱딱 치는 스타일 같아요. 근데 이제 구력이 있으니 그런 게 있어요. 뻔히 생각해도 어차피 나이공칠 건데, 그런 생각으로 빨리 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이고. 자, 왜 이빨이 아프지? 풀도 안 먹었는데.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3단 아니고, 요거 이렇게 가나요? 아, 아까 전에, 어? 홍기영 치는 거못 봤냐고, 이홍기 형 치는 거. 그런 거, 그형 치는 거에서 이런 거를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네, 강생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 한거 아닌가? 네. 아, 두께형 에버 1.2에 3만원? 1로 해주시면 안 되지. 1못칠것 같은데. 1 초과. 1.0 초과. 1.0 초과. 당생당사님, 1.0 초과. 1.2는 못 쳐, 두께형. 두께형 못 쳐. 1.0 초과. 29이닝부터 30이닝은 안 되는 거야. 1.2면은 25이닝인데, 25이닝은 못 끝내고, 1 초과로, 29이닝 이하, 29이닝 이하였을 때 받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아, 수선 마귀 형님 가셨어요? 예. 다음에 뵈면 되죠. 이렇게 뭐 방송에서 얘기하면 되죠, 뭐. 자, 비켜치기. 회전력 거의 무시. 살짝의 느낌. 굿샷. 형거 별풍 안 올라와 있다고? 아, 저거 줄이면 돼, 형.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줄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산츠 형 오늘 1등 아니야? 산츠 형 오늘 1등인데. 내가. 진짜 무슨 지금 응? 넋놓고 이걸 안 하고 있던 거야. 두께 형 니꾸 하던 거 움짤 쪼갱 보고 하라고 해야죠. 움짤 하라고 해야지. 네, 버드아이님 알겠습니다. 아이고. 잡코리아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NIH님이시구나. 자, 뒤돌려치기. 근데 전 지금 떨어졌는데, 뭐, 진짜 뭐 아쉬운 거 진짜 그렇게는 없네요. 진짜 솔직하게. 스포츠팬 스티브 제이 김님 만원 뭐, 쌉싸비오스. 웜에. 해커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두달전 대대 18점 입문하고 당구 해커에서 많이 배워서 20점 올리고 저번 주 서바이벌 남몰래 참가했는데
너무 못 쳐서 1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요 이후 가서 9게임 연속 밤새 5승 1패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해커님, 당당님, 두께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팬가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스포츠맨님 대단하십니다. 아, 저번에 서바이벌 나이트 토너먼트, 아, 그러시구나. 그때 20점 올리시고 그때 오셔갖고 저렇게 1번 테이블에서 치셨던 분이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앞으로, 가끔씩 뵙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하실 때, 세 줄 이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줄 이하. 지금, 셋, 넷, 다, 여덟 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줄 이하로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역대급 장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1장 대상. 잠원급제 손편지. 예, 공내려 듣겠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번에 그 서바이벌 했었던 거 재밌었죠, 여러분? 서바이벌 나이트 토너먼트 참가하셨던 분들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서바이벌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진짜로 비록 시간은 뭐 40분, 40분, 1시간, 30분이지만은 재밌어요. 쫄깃쫄깃합니다. 샷이 아니고 넘어가네. 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번에 이 시합이 끝나는 날이 7월 3일이에요. 7월 3일인데 7월 3일날 끝나고 금요일날 끝나고 그 7월 6일이 월요일일 거예요. 7월 6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7월 6일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여기 지금 이 하고 있는 시합이 있잖아요. 요거를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월화수목금 해서 월요일은 21점 이하 17점부터 그리고 화요일은 22, 23, 수요일은 25, 26, 목요일은 27, 28. 이게 아니다. 21. 아, 22, 23. 22, 23. 24, 25. 그리고 26, 27. 그리고 금요일이 28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시 부, 11시 부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때는 4인 1조가 아니고 6인 1조로 해서 2명씩 올라가는 룰입니다. 참가비 3만원씩 해서 우승상금 아마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00만원 정도. 3주가 예선입니다. 3주 동안 예선 치러져서 스포츠팬 스티브 제이 2만원 끝나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스포츠맨님 감사합니다. 예, 한 줄 깔끔하고 야, 세 줄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야, 이번에는 또 한 줄로 끝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예. 매너 좋으시네. 바로 또 명심하시겠다고. 감사합니다. 자, 예,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본인 점심때에 맞는 날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9시부터 해서 1시까지 4시간을 치는 거였는데 이게 좀 길다 그리고 시간이 안 맞는다 라고 하신 분들 계셔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9시부, 11시부 아무래도 9시부가 많이 오실 텐데 이거 선착순 접수겠죠. 9시부, 11시부 그리고 2시간 1시간 40분 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1시간 4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시면 됩니다. 이거 본인의 에버리지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신 분들은 참여를 못해요. 경쾌하게 치는 게 좋은 건가요, 해커님? 경쾌한 스트로크로 바꾸는 게 에버 7푼 떨어졌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일이. 네, 그렇죠. 바꾸면은 뭘 굳이를 뭐 경쾌하게 아니면은 그냥 약간 좀 굴리는 스타일로
천천히 이런 걸 바꾸게 되면은 에버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아직 습득을 못한 채 하다 보면은 맥을 잘 못 BJ 짚고 밑줄 치는 분들이 튼지는 많이 댓글 땡큐 계세요. 쌉싸비우스. 그래서 그런 두께씨 게 어제랑 틀려. 다 성장통을 겪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두께형 어저께랑 틀리다고요? 뭐가 틀리다는 거죠? 잘 친다는 거예요, 지금? 18이닝에 13점? 못 친다는 얘기인가요? 아, 추천 핸디냐고요? 에버 기준입니다. 에버 기준. 예, 내전 의문의 에버 기준입니다. 우리 그 해커 방송, 땡큐 방송에 에버리지 표가 있잖아요. 그 에버리지 표를 가지고 점수에 참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0.7을 치고 있는데 25점을 놓고 있다. 그래도 25점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고 27점에 맞는 핸디캡으로, 아, 이 0.7에 맞는 점수로 참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더 낮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내가 26점인데 에버리지가 0.55 나와. 0.55. 그렇다고 0.5에 참가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 낮게만 참가를 하시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 자, 옆돌. 아, 되겠다, 이거. 됐어, 두께 형. 형은 됐어, 이거. 굿. 어제보다 낫다고요, 틈새님? 말도 안 돼. 0.68인데 27점? 대대형? 그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진짜로. 양호한 거예요. 야, 나이스 펑크. 굿샷. 아, 예. 양구대회 앞두고 슬럼프라서.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약간 이거를, 경쾌한데, 경쾌한 걸 구분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럼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나이스! 두께비! 자, 이거 맞아 있죠? 자, 원, 투, 쓰리. 이렇게. 설마 얘가 여기서 오다가 키스가 나지는 않겠죠? 키스가 나네. 아, 25점이면 고수냐고요? 25점이 고수입니까? 중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여러분? 25점이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하수입니까? 딱 그거죠?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자, 뒤돌려치기. 굿샷. 거의 중수라고 봐야 되겠죠? 중수. 25점이면은 예전에 사구 시절 때뭐300 친다, 400 친다, 500 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700도 있고, 1000당구도 있고, 2000당구도 있고. 그죠? 근데 25점이면은 옛날 그렇게 이제 자기 담화수를 그 얘기할 때나 매치는데요? 제 매쳐 막 이렇게 하면 제 300쳐 제 400쳐 막 이러잖아요. 뭐잘 치는 분들 300 400막 그랬잖아요. 25점이면은 한 250에서 3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50에서 300. 아시겠죠? 250에서 300 정도가 한 25점이다. 예전에 우리 사구 시절 때 그때를 비교하자면. 근데 중수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주위에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하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내가 거의 최고 잘 친다. 25점인데. 그러면은 뭐 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와우! 없는데? 두께가 뭐 하는 거야?
허벅지에 파리가 있었구나. 일어나갖고 허벅지에 파리가 있었어가지고요. 이게 모기가 많어. 아, 자,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민수 형이 지금 잘 못 치고 계시는데, 두께 형이 40점 넣고 치시는데, 지금 처음 치는 거잖아요, 두께 형하고. 예? 근데 두께 형한테 저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런 약간 에버 안 나오는 저희 집점 치는데 저번에 해커님 클럽 가서 0.66 쳐서 이겼는데 눈치 보이더라고요. 괜찮은 거죠? 아,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후르코님 진짜로. 그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 20점이라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 많이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죠, 당연히. 그리고 후루코님이 20점 치고 계시는데 에버리지가 그만큼 나오니까 20점 넣고 치고 계시겠죠. 근데 처음 뵌 분이랑 당구를 쳤는데 0.66 나왔어. 그러면은 그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야, 진짜로 약간 조금 이게 심술이 고약한 분이면은 아씨 구라당구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 오늘 되게 잘 맞으셨나봐요. 와, 두께봐 굿샷. 후루코님 5,000원 쌉싸비우스. 그런데 그 다음 0.33 나왔어요. 그러면 괜찮죠. 정확한 겁니다. 20점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21점, 19점도 아니고 20점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게임에 그렇게 인증을 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게도 또 만약에 0.6이 나왔어. 그러면은 잘못됐지. 그러면은 진짜 오해받을 만해요. 그런 경우는 당구장에서 너무 많아. 너무 비일비재해. 그게 너무 많아. 진짜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얘기예요. 당구장에서 이건 없다. 이건 없어. 당구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당구장 사장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처음 오신 분들이 쳤는데, 기존에 여기 단골 손님하고 쳤는데, 단골 손님한테 에버리지를 엄청 높게 하면서 이겼어. 한 두 게임 정도 그렇게 이겼어. 그러면은 그분이 맨날 왜 나는, 처음 온 사람하고 치면 이렇게 돼. 막 그러면서 또 삐질 수 있다고. 그럼 당구장 사장님 또 그것 때문에 또 신경 쓰인다고. 이게 진짜 핸디 문화가 되게 골 때려요, 진짜. 이 물리기이기 때문에 골 때린 거야. 물리기가 아니라면은 나눠서 똑같이 내는 거라면은 그런 문제가 될 일이 없어. 평생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해커에서 인증한 점수를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해커에서 발급해 드릴게요. 이분은 해커 구장에서 22점으로 검증된 회원입니다. 해커 클럽 회원입니다. 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내밀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돼. 보증서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돼. 보증서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돼. 그게 없,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약간 말장난인 건데, 보증서는. 근데 진짜로 어디에서 보증을 한 점수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 가서 쳤는데 잘 쳤어. 딱 보여주는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해커 구장에서 인증받은.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게 뭔데요? 아무나 안 주는 거라고, 이거. 이 에버리지가 이 점수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더 그 신뢰성이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해커에서 보증하는 거를.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꼭 해커 구장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라도 그런 단체에서 단체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게 필요해. 그런 게 필요해. 꼭 해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디서라도 그 되게 그 공신력이 있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 해커 걔가 인정했다고 뭐 말이 돼? 내가 아무나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논란을 선생님 없게끔 5,000원 만들어놔야지. 섭사비우스. 그럼 다음에 인증하러 최대한 시간 되는 대로 많이 놀러 가겠습니다. 방송 매일 보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해커 형님 한잔 드세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지미비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나머지 2점이에요. 나머지 2점. 야, 잘 친다, 두께비. 굿샷. 틈치님 보고 계시죠? 아직 안 주무셨지? 아, 틈치님 보이네. 좋아. 자, 키스 살짝 놔야 돼. 그렇지. 나머지 1점. 좋아, 좋아. 자, 끝났네. 두께 형이 5, 3가락 되게 잘 치거든요. 끝났어. 25 맞으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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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브라보. 야, 두께 형. 야, 대박. 야, 우리 민수 형. 좀잘 치는 모습을 또 보여주려고 했는데 또안 맞았네. 나 미치겠네. 될 거라고 생각했어. 구민수 형. 이번 판은 잘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두께비니까. 자, 수출이 퇴장을 하고 계십니다. 23이닝,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목이 물리고 있어, 계속 지금. 이 상놈의 자식들 지금 해커피를 빨아먹고 있네. 뭐야, 머리파이터님 지금 전패 중이라고요, 여기서? 아, 그래요? 야, 잠깐만. 산초였고 또 없어졌어. 산초 형, 내가 올려줄게, 형. 걱정하지 마. 잘 자세히 봐야 돼, 형. 저거 돋보기로 봐야 돼, 형. 이렇게 돋보기로. 내 이름 어딨지? 하고 돋보기로 봐야 돼. 알겠지, 형? 맞아요. 당구는 독하게 쳐야 됩니다. 맞아요. 진짜로. 독하게 안 치면 나만 손해야, 사실. 근데 그게 이제, 하우스 게임에서 계속 그렇게 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딱, 이제 카메라 비추고, 선수들끼리 치고, 이런 데서 독하게 치고, 그런 시합을 많이 해야 돼, 주로. 일반 하우스 게임은 잘안 하죠. 그렇게까지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런 환경들을. 일반 게임은 거의 칠 일이 없고, 일반 게임 치려면, 이벤트로 초청받아서 그런 데서 치는 거고. 주부장! 오늘 왜 이러는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이잖아. 오늘 어, 어. 시간 넘었잖아. 오늘 왜 컨디션 이러는가? 맞춰놓는 거지. 시합 야, 컨디션 여러분들 미션이 걸려 있었어. 있었어? 지금 총 3만원하고 1200개. 오케이. 1500개 마리오스. 팀스님, 탐탐님 예. 이렇게 강생 당사님. 아바타를 안 하면 한 번에 성공하는데 어제 아바타라는 바람에 한세번 우여곡절 봐봐. 끝에 받았죠. 어저께 아바타 하고 나서 느낌 받은 거 아니야? 어? 그렇네. 여러분, 어저께 아바타 하면서 느낀 겁니까? 안 느낀 겁니까? 여러분. 아바타 하고 바로 이 게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가능하지. 맞아요, 맞아. 아, 저도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오면 긴장하냐고요? 아니요? 아! 다른 방송국이, 여기 방송국 아니죠, 예. 아, 거기 일반, 뭐, 빌리어즈 TV나, 뭐, MBC나 이런 거. 긴장이 들죠, 한 번, 첫 당연히. 번째는 될것 같은데? 그지? 첫 번째는 될것 그러겠지. 같고, 두세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았구만. 괜찮았어. 자, 여러분, 두 번째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1등으로, 1등으로 했나? 공동 1등. 공동 1등으로, 자, 본선 진출한, 브레똥 당구 클럽.
분 분당 불의 통 40점. 자 당달 아니네. 당구 해커. 해커 당구. 당달 클럽. 당달 클럽. 당달 클럽. 나를 30. 두께 당구 클럽 갈 거야. 그래.